공유오피스의 증권회사 지점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직원들을 위해 센터장님이 꼭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요? 저는 제일 먼저 센터장님께서는 멘토라고 생각하세요?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유진스의 MC 전혜벨입니다. 네, 저희는 유진그룹의 다양한 계열사의 임직원분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그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열사죠. 유진투자증권의 임직원분을 모시고 유진투자증권의 A to Z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투자 꿀팁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유진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 법인 전담 총괄을 하고 있는 센터장 홍윤선입니다. 유진. 뭔가 첫인상부터 이 포스와 여유로움이 느껴지시는데요. 유진스의 공식 필수 질문입니다. 네. 저희 유진과 함께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로 21년 차고요. 제가 정확히 2002년 12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뭔가 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게요. 21년이라면 강사님 무려 두 번이나 바뀌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진투자증권은 어떤 회사인가요? 유진투자증권은 69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모기업인 유진기업이 건설 쪽 회사에서 혹자는 다소 좀 고루하고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상당히 유연하고 도전적인 회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유연하고 도전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새로운 지점을 오픈해야 될 그런 기회가 생겼었는데 다소 무모하지만 공유 오피스의 증권회사 지점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 네.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유진이 공유 스페이스에 최초로 들어선 증권사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증권회사에는 많은 고객님들이 계셔서 고객님들의 개인정보가 공유 오피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은 연구와 또 어떤 조치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 6개월 연구 끝에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에 오픈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4년째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인 만큼 어느 정도 이 업계에서 센세이션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오픈하고 바로 다음 날 거의 한 10곳 증권사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임대료는 어떻게 되냐, 매출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많이 염탐해 가셨어요. 공유 오피스 간판도 없고요. 저희가 15층을 썼었는데 고객님들이 1층에 오시면 저희가 에스코트 해드렸어요. 또 15층 안에 있는 입주사 멤버들에게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나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줬어요.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주기, 심지어 같이 라면도, 컵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아주 재밌게 한 4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회사 같은데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WM센터도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해요. 어떤 곳인가요? 강북에 있는 가장 큰 센터이고요. 30분의 업무팀, PB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 유진투자증권은 최초로 지점 센터 내에 법인만 전담하는 법인 전담 조직까지 신설을 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해드리고 수익을 내드리기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도 법인 총괄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법인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돈이 필요할 때는 저희 IB, IPO팀에서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회사에 유휴현금이 많아서 운용을 하고 싶을 때는 법인 전담 금융상품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상담해드리면서 그 고민까지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실 수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다 같이 다 갖다 골라놓은 것처럼 좋은 것은 다 취급하는 종합금융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믿음이 완전 가는데요. 그러면 다른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유진투자증권만의 장점은 뭔가요? 아마 증권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이 알려지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증권회사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정작 거래를 하는 건 그 브랜드가 아니고 본인을 담당하는 관리자나 PB 한 분이시거든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자산을 관리해드리는 PB가 강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진투자증권이 유연한 조직문화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특히 리더로서 이런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조직문화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주로 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좀 친구같이 수평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된 리더상이신 것 같은데 직원들을 위해 센터장님이 꼭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요? 저는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그득그득 채워놓습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단어가 들려서 냉장고요? 어떻게 채워놓으시나요? 저희는 고객님들 상황에 따라서 끼니를 못 때울 때도 있고 너무 일찍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아주 든든히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 샐러드, 아몬드 블레이스, 계란, 핫도그 이런 것들이 웬만한 간식 먹을 수 있는 식당 정도는 채워져 놓고 있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너무 좋고 잘 먹어줘서 볼 때마다 되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듣자 하니까 자발적 모임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유진 어벤져스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너무 귀여운데요? 유진 어벤져스 어떤 모임이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아도 위에서 시켜서 해야 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모임은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지원한 분들끼리만 하는 모임이고요. 저희가 17개의 지점 센터가 있는데 전국에서 내가 함께하고 싶다라고 손을 든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공유하고 이때 이런 영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소통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게 마음 깊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센터장님. 네. 멘토와 꼰대는 한 끗 차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라떼는 이게 어떻게 들리면 멘토 같고 또 어떻게 들리면 꼰대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깜짝 질문 한번 드려보자면 센터장님께서는 멘토라고 생각하세요?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배들한테 잘해주니까. 아까 벌써부터 조금 꼰대 느낌이 그럼 지금부터 꼰대가 맞을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절대 삐지기 업기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지금 절대 삐지기 업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짠. 네. 지금 뭐가 많이 생겼죠? 네. 센터장님을 위해서 오늘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센터장님. 네. 나 홍윤서는 꼰대다. Yes or no? No. 술은 아니시죠? 제 입으로 하기가 그런데 살짝 최고의 재테크는 특정 종목은 수익률 2000%를 찍었었어요. 2000%요? 네.